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오픈한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3일간 숙박을 하면서 느낀 점 리뷰 시작합니다. 주변 경쟁사인 파라다이스 시티와 비교 리뷰도 함께 하도록 할게요. 숙소는 오션타워, 선타워, 포레스트타워로 총 3개의 테마로 나뉘어져 있어요. 저는 오션타워를 예약했어요. 이유는 뭐가 차이인지 몰라 대충 예약했어요. 직원분이 알려주시기를 방 객실 테마 차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저의 숙소는 오션타워이며 기본 스탠다드한 객실 타입이니 영상을 통해 봐주세요. 방 규모는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다만 비교 대상이 주변 파라다이스 시티와 경쟁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인스파이어는 모던 느낌의 규모와 화려함을 추구한다면 파라다이스는 고급적인 느낌이 더 강하다는 저의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방 객실에 다소 아쉬웠던 점은 뷰가 없어요. 채 타입은 호텔 공조기 옥상 뷰. 직원분께 여쭈어보니 레이크를 보는 뷰가 있다고는 하지만 전망은 크게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그래서 창문을 열면 거울 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화장실은 드라이기 다이슨 제품 아니고요. 실망. 수건에는 건조기 냄새가 심했어요. 칫솔랜드 면도기는 없으니 따로 구비하셔야 되는 점 참고하세요. 욕조는 제 키가 177인데 다리를 다 뻗을 만큼 길이가 컸고요. 입욕제는 없었어요. 양변기가 나뉘어진 부분은 좋았으나 문이 너무 부실했으며 고정이 되지가 미니바에 1리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다만 저의 객실에는 이전 숙박하신 분들 사용한 커피 캡슐이 그대로 있으며 심지어 사용했던 물도 그대로 있어 커피 머신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프리워터는 넉넉하게 4병 있다는 점. 개인적으로 방 객실의 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청소 및 어메니티에 대한 부분이 아쉬웠으며 나름 신상이라 만족하며 파라다이스와 비교한다면 저는 파라다이스 시티가 객실은 좋은 것 같았어요. 이제는 인스파이어 로비와 식당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인스파이어에서 가장 유명한 고래 미디어 아트입니다. 시간대가 정해져 있으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주변 직원분들 많으니 여쭈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영상이 길지는 않지만 볼만했어요. 그리고 이뻤어요. 주변 곳곳에 미디어 아트 및 조형물들이 많더라고요. 이러한 화려함의 미디어 아트는 볼거리가 많았으며 사진 및 영상 촬영하기 좋더라고요. 아레나 메인 말고도 각 층마다 이러한 영상들 및 조형물이 많으니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잠깐 영상 시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해 볼게요. 저는 분홍 고래가 나올 때 이쁘더라고요. 자, 다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메인 로비 층에 위에 고래 미디어 아트뿐 아니라 중앙 홀의 조형물 감상도 좋았어요. 전문 공연장 컨셉이라 이러한 조형물이 군데군데 많더라고요. 이 조형물과 천장 미디어 아트는 다른 영상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변에 이렇게 마켓 형식으로 쇼핑 재미도 있었습니다. 이 조형물도 움직이며 영상 쇼가 시간대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근에 레스토랑 및 바가 위치해 있으며 뒤에 가서 언급하겠지만 마이클 조던 스포츠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오픈한 마이클 조던 스포츠바 입장. 빈 테이블은 많으나 현장 와서 예약을 대기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 기다려서 입장하였으나 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빈 테이블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웨이팅을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저는 여기에서 추천한 버거와 스위트 고구마 주문하였습니다. 버거 맛은 그냥 그랬어요.
스위트 고구마? 이건 마탕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안주와 주류를 시켜 먹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이클 조던 덕후들은 좋아할 수 있겠으나 저 또한 MJ를 좋아하지만 컨셉만 잡혀 있을 뿐. 개인적으로는 음식과 MJ 연관성 및 특색을 솔직히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MJ를 좋아하시면 사진 찍기는 좋아요. 미국식 스타일과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주류와 안주로 먹기에는 테마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재방문 의사 없음. 인스파이어 수영장 스플래시 베이리뷰 할게요. 우선 개인적으로는 내 실망. 이번 경쟁사인 파라다이스 압승인 것 같아요. 호텔에서 수영복으로 탈의 후 샤워가운 입으시고 입장하세요. 개인 락커룸이 없으며 사우나 시설도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어야 되며 샤워 시설도 있긴 하지만 호텔에서 샤워를 추천. 심지어 오픈 웨이팅도 있어요. 너무 불편했습니다. 파라다이스 수영장은 인스타 성지인 만큼 다양한 테마와 규모가 엄청난 데에 비해 여기는 채광이 좋다는 장점은 있으나 규모는 작았고 개인적으로 이쁘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리버풀이 그나마 위안이 되며 아직 다 오픈을 하지 않아서 워터슬라이더는 운행을 안 하더라고요. 스파 시설 없으며 다양하지도 않아 저는 비추. 이건 파라다이스가 압승입니다. 참고로 호텔 수영장도 있지만 규모도 작고 하루 인원 70명만 받아서 예약 필수이며 건식 사우나만 있고 온탕은 없습니다. 스플래시 베이도 락커룸 및 온탕 같은 스파는 없으니 수영장은 제 방문 의사 없음. 2박 3일 동안 느낀 점은 인스파이어가 규모 및 화려함은 볼만합니다. 아직 다 오픈하지 않아서 마지막 형태는 알 수는 없으나 1월에 방문한 저로서는 편의점도 아직 오픈을 안 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차량 기준 7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 갔어야 했어요. 간이 편의점이 있긴 하지만 뭐 살 게 없더라고요. 동선도 불편했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 첫뿐 아니라 어디서 체크인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오션타워는 메인 아레나와 가까우며 선타워와 포레스트는 수영장 쪽이 가깝다는 점 참고하시고 주차장 또한 객실 예약한 테마를 보시고 주차장 잘 찾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너무 멀어요. 각 테마별 라운지는 이뻐서 사진 찍기가 좋았으니 인스타 사진 감성은 각 테마별 라운지에서 찍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 제 결론은 아직 다 입점되지 않아서 쇼핑이나 먹거리가 부족하고 불편하였지만 다 오픈하면 볼거리 및 먹거리 등 전면 오픈하시면 그때 놀러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직원 친절도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영종도에는 파라다이스와 인스파이어 두 곳이 경쟁을 하죠. 저는 파라다이스 시티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파라다이스 압승. 추후 어떻게 변화에 따라 바뀌겠지만 현재로는 제 방문 의사 없음.